안녕하세요. 항상 다양하고 좋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사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아주 오래된 주택과 넓은 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의 구 주택과 대지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주택은 1968년도 건축된 구 단독주택으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곡동에서 호원동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익숙한 거리의 모습이겠군요. 매물의 위치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매물 근처의 모습입니다. 편의점과 근처 빌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상 1층에 두 가구가 있는 구조입니다. 수도, 직수, 난방, 도시가스, 주구조, 세멘브록조, 시멘트블럭조, 지붕, 양화즙 기화지붕. 거래는 즉시 가능합니다. 이 빌라들 어딘가에 50년이 넘은 주택이 있다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와서 주변을 돌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건축 부지로 추천하는 매물이며 호원동 내 가장 저렴한 부지입니다. 면적과 매매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지 면적은 약 65평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약 20평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950만원입니다. 저희 사자부동산은 언제나 좋은 매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사자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